입학을 하셔서 한글을 배우게 된,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일본인 선생님들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셨다고, 언어 소통이랄지. 90이 넘으신 어른도 자립으로 생활하시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. 어려움을 감내하고 가시면서 내가 교단이니까 간다. 교단이 곧 나인 것이요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생활 가운데 참 이런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것이 아닌가. 그 대종사님의 그 일동일종 전부 지도하신 것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너무나 그냥 차이가 있고. 정전평수관계 가지고 주로 뭐 많이 일을 시키셨어요. 이 어른이 처음에 오셔서 고생하신 것도 결국 대종사님의 교법을 세계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상 그것이 종사가 이렇게 방송 드셔서 나오시니까 우리 원로들이 찍은 그 형상을 보시고 그런지 제일 앞에서 그냥 깜빡하고 되고 어쨌든 하시는 거예요.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법통 대의를 밝히시는 그런 거룩한 일을